서희가 다시 하고 왔습니다. 뭐였더라? 몇 호였더라? 1호. 오케이. 땡자구가 뭐였더라? 소리가 다 기억이 안 나고 소파는 소파. 소파. 쓰는 방법은 S O F A 소파.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소파 위에 앉아서 TV를 봅니다. 세팅. Sitting on the sofa. I watch TV sitting on the sofa. Okay. 자, 서희야, 클래스 카드 공부할 때 따라서 소리 내서 말하라고 내가 방금 얘기했지. 그렇게 하고 있어? 응? 응? 영어는 수학이나 과학이 아니야. 말 배우는 거야. 말 배우는 건데 소리 내서 말 안 하고 되겠어? 응? 오케이. 하고 오라고 했는데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냥 하고 오라 그래서 진짜 하고 왔어. 서희야, 그게 공부가 아니야. 공부라는 건 네가 이걸 보고 이 소리를 낼 수 있고 이걸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공부인 거지. 선생님이 하라고 그랬다고 어? 했다. 그게 무슨 공부야? 응? 그럼 앉아서 시간 낭비한 거야, 내가 봤을 땐. 솔직하게 얘기해서. 응? 그렇게 소리 내는 거야? Toilet. 듣고 따라서 제발 좀 말해, 소희야. 어? Toilet. 왜 듣고 따라서 말해야 돼? 얘가 토일렛 소리 나니까 그 소리를 글자로 어떻게 써요, 이거? 쓰는 방법이 뭐죠? T. 이게 한글로 쓰면 이런 소리 나죠. 왔어. 오케이. 여기 앉아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토이엘럿 이런 소리 나니까 토이엘럿. 그럼 이거 누가 내겠어, 이 소리? 이 소리 누가 내? 어 소리 누가 내? 에 소리 누가 내? A가 낸다고? A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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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리야. T 소리 누가 내? 알겠다. 서희도 조만간 A레벨 한번 갔다 오자. 그렇지? 뭐 그래도 되지. 아무 상관 없지. 다시 파닉스 하는데 좋아? 어? 4학년 올라가는데 파닉스 하는 건 좀 그렇다. 어? 그동안 너 언제부터 영어 배웠어? 몇 학년 때부터? 기억이 안 나요? 오케이. 화장실 어디 있습니까? Where's the toilet? 네. 전번에 했기 때문에 대신 오늘 안 해. 램프는 쓰는 방법은 L A M P.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뭐야? 레죠, 레.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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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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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오케이. 성모야, 혹시 저거 사용해 본 적 있어? 안 해봤어? 알았어. 오케이.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1번, 대표 소리 2번, 힘 빠진 소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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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중에서 대표 소리 1번. M이 무슨 소리네요? M이 무슨 소리? M이 미음 소리 내고요. P는 푸. 으 소리는 힘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날라가 버리고. 그래서 램프가 되는 거예요. 지니가 램프에서 나타납니다.
Jenny comes out of a lamp. 오케이, 주방은 치킨은 뭐 맛있는 거고요. 치킨 아니고 뭐? 아, 토치였어. 마이. 부엌이 뭐죠, 부엌? 오케이, 소희야. 꼭 소리 내서 따라서 말을 해야 돼. 어? 지금 잘못하면 지금 이 상태로 5학년 6학년 되고 중학생 올라가면 어? 어떻게 해야지 네가 이해할 수 있을까? 치킨이 아니고 뭐예요? 키친이죠, 키친. 키친. 그럼 얘가 한글로 굳이 쓰면 이런 소리나. 그럼 어떻게 했을까? Hey, I. 어? T. C. H. E. N. 이거 K. I. T. C. H. E. N. 이렇게 외운 거야? 아니면 소리를 글자로 바꾼 거야? 여기까지 소리가 키, CH가 내는 소리, 취, E가 낼 수 있는 세 가지 소리, 아, 얘 맨날 E, 에, 어. 여기서는 뭐가 됐어? E가 됐죠, E. 저기요, 아이씨. 네. 키친. 오케이, 나의 엄마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신다. 다음번에 할게. My mom cooks in the kitchen. Kitchen. Okay. 그 다음에 벽은 wall 쓰는 방법. 그러면 이게 wall 소리 나는 것 같으면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중에서 무슨 소리 내는 거? 안녕? 어가 된 거죠. W는 W는 무슨 소리 내는 것 같아? 좀 그동안 공부해 보니까. 오케이. 이게 뭐지? 윈도우. 이게 윈도우면 W가 무슨 소리 내는 것 같아? 어? W 혼자 윈 소리를 내? 어? 위 소리를 내? 그럼 I는 뭐 하지? 그러면 이건 뭐지 소희야? in 이게 in이고 이게 window면 W가 무슨 소리 내는 것 같아? 그래 우 소리 내잖아 우. L은 무슨 소리 내는 것 같아?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된 거야? Wow. 그러면 이 부분의 소리는 뭐야? Wow. 그러면 OW가 무슨 소리 내는 것 같아? O 소리 내나? 아우나 O가 되지. 소리를 글자로 바꾸고 글자를 소리로 바꿔야지 이거를 뭐 KITCHEN 선생님이 쓰기 준비해와 이런다고 해서 KITCHEN WALL 이렇게 공부하면 절대로 안 돼. 와우. 오케이. 교실의 벽을 노란색으로 칠했다. 다시 Painted. Painted. Yellow. Sink. 쓰는 방법은? Okay. 그러면 여기까지 무슨 소리 낸 것 같아? 뭐? C가 됐죠. C. 그러면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는 것 같아? I'm Sam. What's your name? 응크가 되죠. NK는 응크. 그러면 NK가 응크 되면 이건 뭐야? I'm Sam. 잉크죠. 그러면 이름은 뭘까? Think죠. Think. TH 나오면 혀를 살짝 물러했죠.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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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싱크대는 지금 접시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 소리가 뭐가 되는지 보자. 아까 윈도우 할 때 이거 들어있었지. 그러면 요까지 소리가 뭐야? 위. 그리고 선생님이 TH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With. 그래서 with. With. 오케이. 침실은? Bedroom. Bedroom.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내 침실이야. 오케이. 벽장은? 옷장, 벽장. Okay. 그래서 서희 나하고 하나 약속해. 너 계속 눈으로만 공부하고 있는 거 티 다 나. 어? 너 클래스 카드 할 때 네가 소리 큰 소리로 내서 따라서 하고 있었어 그동안? 응? 응? 묻잖아. 그게 너무 티가 많이 나. 어? 그럼 큰일 나. 너는 모르지. 어? 너 뭐가 큰일 났는지 모르겠지. 어? 난 너무 보여. 뭐가 큰일 났는지. 서희야, 중학교 올라가서는 시험 치는 거 알지? 영어 시험도 치고. 몇 점 맞고 싶어? 응? 응? 잘 치고는 싶어? 엄마가 못 치면 혼내니까 잘 쳐야 되는 거야? 혼나기 싫어서 공부하는 거야? 영어를 왜 공부해야 돼? 엄마가 하라 그래서? 응? 응? 오케이. 그래서 뭐 딴 건 다 꼭 따라서 소리 내서 말해야 돼. 그리고 네가 나랑 말하기 테스트 하려고 그러면 뭐가 돼야 돼? 네가 암기 학습할 때 뭐 제시? 단어 제시야? 의미 제시야? 의미 제시에서 그러면 뭐만 나와? 한글만 나오지. 한글만 나올 때 네가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소리내서 밑에 보고 무조건 내리고 보고 따라 보고 그냥 넘기고 이렇게 하지 마. 어, 네가 먼저 소리를 내고 그 소리가 맞는지 확인을 하란 말이야. 꼭 알았어? 그거 안 하면 선생님 울 거야. 그럼 선생님 우세요 모르겠지. 어? 네가 울게 된다고 나중에. 어? 선생님 서희 우는 게 좋겠어? 어, 중학생 고등학생 돼 갖고 내가 초등학교 때 왜 그랬을까? 후회하지 말라고. 알겠습니까? 그 꼭 진짜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되는 약속이야. 소리 꼭 내. 내가 엄마한테 물어볼 거야. 알았어? 물어보세요. 엄마한테 내 소리 내서 한다고 시켜놓을 거 말한다고 선생님한테 말하라고 시켜놓을 거 아니지. 엄마 막 협박해갖고 선생님한테 전화 오면 나 무조건 소리 내서 따라한다고 얘기해라 뭐 이런 거 아니지. 알겠습니까? 지금 너무 성취도가 이번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성취도가 엄청 지금 뭐 베개도 소리 기억 안 나. 베개 필러, 옷장 클러젯, 그림, 픽처, 침대, 벳, 거실, 리빙룸, 식탁, 테이블, 창문, 윈도우, 거울, 미러, 꽃병, 베이스. 자, 베이스가 아니야, 소희야. 베이스가 아니고 베이스야, 베이스. B가 아니고 V잖아, V. 욕조. 지금 네가 기존에 알던 단어 빼고 새롭게 알게 된다라고 하나도. 너 옛날에 이거 하기 전에 거실이 뭔지 몰랐어. 침실이 뭔지 몰랐어. 어? 침실 뭔데? 베드룸을 지금 2에 1호인데 2에 1호 하기 전에 베드룸 알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어? 알고 있었지. 그럼 네가 지금 2에 1을 이걸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게 뭐가 있어? 몰랐는데 새롭게 알게 된 게 뭐가 있어? 욕조? 욕조 소리가 뭔데? 어떻게 읽는데?
네가 외국에 가가지고 외국 여행, 네가 배낭 여행 갔어 대학생 돼가지고. 나는 욕조가 있는 방을 원해. 그러니까 뭐 호텔 같은데 묵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한테 난 욕조가 있는 방을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네가 그 사람한테 저 욕조 있는 방 주세요 이러면 그 사람이 알아들어? 그럼 이거 욕조라는 말을 영어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소리가 뭐냐고. 응? 욕조를 새롭게 알게 됐다며. 응? 베스트업이자 베스트업. 몰랐는 거잖아 선생님 입장에서는. 네가 그냥 그전에 알고 있던 것만 그냥 한 거야. 이런 것도 있었네? 여기서 처음 봤네? 이번에 내가 선생님하고 1대1 하거나 아니면 다음번에 2호, 3호, 4호에 이게 E하고 F책의 특징은 1호에 나온 게 2호, 3호, 4호에 나와. 5호에 다시 단어를 해. 5호에서 다시 단어라고 6호, 7호, 8호에서 등장을 해. 5호에서 단어가 6, 7, 8에 계속 나와. 이거 계속 나올 건데. 그럼 너도 다시 알아야지. 이거 나 몰랐던 건데 새롭게 이거는 내가 몰랐던 건데 이거 알아둬야 되겠네. 그래서 새롭게 알게 된 게 도대체 이건 뭐였어? 이거는 미러 아까 했고 이건 픽처 했고 윈도우? 야, 봤냐? 133. 전에 알았어, 몰랐어. 몰랐지? 응? 이거 전에 알았어, 몰랐어. 그거 알던 것만 계속 알고 있고, 모르는 건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야, 소희야. 그게 공부하는 태도는 아니잖아. 공부라는 게 뭐지? 네가 알고 있던 것만 배우는 게 공부야? 새로운 걸 배우는 게 공부 아니야? 그쵸? 그럼 네가 몰랐던 게 나왔으면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게 있어야지. 그거는 선생님이 내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응? 소희가 스스로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인 거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음번에 클래스 카드 할 때 첫 번째 뭐? 꼭 소리 내서 말한다. 두 번째 뭐? 몰랐던 걸 위주로 알도록 노력한다. 몰랐던 걸 무조건 따라와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소희 선생님 왜 이 1호를 시키고 또 한 번 더 이 1호를 시켰냐. 전번에 네가 몰랐던 걸 얼마나 그동안 공부를 해서 새롭게 알아오는가를 난 보고 싶었어. 근데 전번에 너 지금 1대1 수업 이전에 이거랑 똑같은 거 나랑 했잖아.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졌지? 선생님 하나도 안 느껴지거든 달라진 게. 그래서 너보고 아까 하다가 너무 지난번이랑 달라진 게 너무 없어서 너보고 공부하고 다시 오라고 그랬어. 그럼 공부하고 다시 오라고 그랬더니 이거 하고 왔잖아. 그건 공부한 태도가 아니지. 애티튜드가 아니지. 응? 알겠니 소희야? 오케이. 2호는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